안녕하세요. 69절 영어 성경 구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펴보면요, therefore, 그러므로죠. I urge you인데요, urge 하면은 재촉하다, 촉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너희에게 촉구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brothers and sisters죠. 형제 자매들. 이게 같은 동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콤마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삽입구인데 이것도 둘다 묶으면 좋겠어요. 자, 아, 너희 바로 형제 자매들에게 촉구한다. 이것도 이제 부사구로 또 추가됐습니다. 아, in view of God's mercy.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 In view of 하면 어디 비추어서 무슨 관점에서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비추어서 너희에게 재촉한다, 촉구한다. 자, 이 유가 너희에게 너희를 촉구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목적어인데요. 이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offer 하면은 뭐 드리다, 제물로 드리다 이런 뜻인데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기를 재촉한다. 뭐로써 as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서 너희 몸을 제사를 드리기를 촉구한다. 자, 어떤 살아있는 제사? 여기 형용사 뒤에서 이렇게 꾸미고 있네요.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기를 나는 너희에게 재촉한다, 촉구한다. 자,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이것이 너의 진실하고 진정한 그리고 proper 하면은 그 적절한 또는 참된 뭐 제대로 된 이런 뜻이죠. 이것이 너희의 진실하고 제대로 된 그런 참된 워십이다,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Romans 12:1.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예,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